안녕하십니까? 산야초TV 송준영입니다. 이제는 천마산행도 거의 다 끝나서 전적으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깊은 산자락으로다가 이렇게 새벽부터 달려왔는데 일단은 열심히 다녀보겠습니다. 이 숲속은 몇년 만에 산행을 와본 거라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구강자리라고 해도 몇년 만에 오니까는 숲속이 많은 변화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개다리 덩굴들이 이렇게 잎을 많이 탈바꿈하면서 개다리들이 꽃을 피우려고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잔뜩 매달린 거 보이시죠? 자, 보세요. 이제 꽃 피고 나면 곧바로 열매들은 엄청난 성장률을 보이면서 자랄 겁니다. 어느 산행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 심산행은 본인들이 저 산은 다 가서 다 뒤졌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선을 긋고 다닌 형태밖에 안 돼요. 선 긋고 다녔다는 건 일일이 자기 자신이 단인 발자취,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도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저 산다가 다 갔다 왔어.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산행을 하는 거는 그날에 따라서 운도 따라야 됩니다. 바로 옆에 있어도 못 보고 지나갈 수도 있고, 멀리 있어도 눈에 확 들어올 수도 있고, 그날의 운에 따라서 또 좌지우지 하는 거니까는 너무 못 본다고 실망할 것도 아니고, 잘 본다고 자만해서도 안될 것이 바로 이 심산행입니다. 심산행의 묘미는 또 그런대로 힘들면서 하나 이렇게 찾는 그 기쁨, 그 환희 이런 것을 맛보게 됨으로써 점점 중독을 띠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알려드릴 것은 누구든지 사람이 전부 다 다닐 수가 없듯이 사각지대는 어디가나 다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만 사각지대가 있는 게 아니고, 사각지대는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만은 꼭 염두에 두고 산행을 하시면은 그 어느 분보다도 조금 더 확실하게 심산행의 그 묘미를 맛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또 한마디 읊었으니까 또 열심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산행 중에 얼핏 봤을 때게 삼의 잎하고 거의 똑같은 이 식물들을 만났습니다.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새끼삼으로 보이죠? 이것도 새끼삼 씨앗에서 나온, 올해 새로 나온 새끼삼 입으로다가 보이지만은 사실 이 식물은 미나리냉입니다. 미나리냉이.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미나리냉이. 이렇게 보시면은 주변에 또 있을 겁니다. 여기 있네요. 이 식물들이 바로 미나리냉인데 그 어린 잎은 새로 나온 거, 봄에 새로 나온 거, 씨앗에서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새 잎으로 다 나오는 거는 3이나
연삼 뭐 이런 거 천남성도 마찬가지로다가 세이브로다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도 세이브로다 나오는데 옆에는 조금 자라서 새로 나온 거는 다섯잎으로다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식물들은 내년이면 하얗게 꽃피겠죠. 자, 또 다녀보겠습니다. 아, 이곳에 오니까는 개미치 군락지입니다. 개미치 군락지. 아, 참마도 보이고요. 산약이라고 하죠. 산 속에서 자라는 참마. 아, 또 여기도 수경보랄들이 잔뜩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도덕으로다가 판가름들 하시겠죠? 이렇게 좀 굵은 것들도 캐보면 동그란 돼지 감자 이런 식으로 다 비슷하죠. 보세요. 도덕하고 얼핏 봤을 땐 같아도 도덕이 아닌 소경불알입니다. 소경불알. 이 식물들의 뿌리는 동그랗게 생겼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이렇게 분지를 또 만났을 때에는 만약에 심산행을 한다고 했을 때 코드는 우선적으로다가 딸을 찾아야 됩니다. 딸을. 잎사귀를 본다는 거는 상당히 어렵죠. 왜 그러냐면은 역시 삼들도 마찬가지로다 식물이기 때문에 본성이 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종족 번식의 그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씨앗은 바깥으로 다 돌출시켜서 새들이 먹던가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번식률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다투는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식물들하고. 이 꽁의 다리입니다. 꽁의 다리. 산꽁의 다리입니다. 산꽁의 다리가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웠습니다. 우와, 멋지네요. 보세요. 산꽁의 다리입니다. 내 키보다 훨씬 커갖고 손을 위로다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잎사귀를 보세요. 꽁의 다리입니다. 쭉 하얗게 핀 이 식물은 산꽁의 다리로 독초입니다. 이렇게 습지 같은 데서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꽃을 여기 하늘소 종류인 작은 벌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만큼 꽃에 향기와 꿀이 많다는 거가 아닌가 싶어요. 자, 또 이동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식물이 무엇인지 가끔 가다가 유튜브 영상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식물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여기 보세요. 무척 까칠까칠한 그 덩쿨을 갖고 있습니다. 잎이고 줄기고 전부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분이 좋은지 진드물이 상당히 많이 끼어 있네요. 이 식물들은 꼭두선입니다. 꼭두선이. 꼭두선이는 예전에 이 뿌리를 그 관절로다가 술에 담가서 먹으면 아주 특효로다가 이렇게 나와 있던 식물인데 요즘들은 또 뭐 독성이 있다고 이렇게 한간에 또 얘기가 많이 있어서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주의해야 할 식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꼭두선이를 보여드렸습니다. 어느새 날씨가 무더워졌다고 붉은 덕다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붉은 덕다리의 자생력은 이 껍질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도 이렇게 자라는데 붉은 덕다리를
식용으로 할수 있는 기간이 바로 이렇게 연약한 아주 어린 유생 때 맛을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붉은 덕다리의 특징입니다. 조금 더 억세지면은 먹을 수는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 뭐 이 버섯 보고서 먹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벌써 이렇게 붉은 덕다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벌써 버섯철로다가 계절은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붉은 덕다리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또 귀한 식물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두루미 천남성입니다. 두루미 천남성. 먼저번에 반하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꽃대가 올라왔는데, 속안에 꽃술이 두 개가 보이는 것 같아요. 두 개가. 자, 이 두루미 천남성은 환경보호종으로다가 등록이 돼 있죠. 두루미 천남성의 잎의 모양은 다른 천남성하고 좀 특이하게 이렇게 달라 있기 때문에 이 꽃대가 안 올라왔어도 금방 식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우엽까지 마치 두루미 부리를 위로 올리고서 두루미가 날개를 핀 모습으로다가 두루미 춤을 추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두루미 천남성입니다. 여러분, 여기 올해 벌써 첫 영지버섯이 이렇게 자생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영지버섯 유생입니다. 유생. 이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요 밑에는 벌써 영지버섯 색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옆에도 그러네요. 야, 벌써 영지버섯이 이렇게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대형으로다 보일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보세요. 참나무 구루터기에서 여러 가지 버섯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영지버섯이 이렇게 벌써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지난해, 그 지난해에도 나왔었을 건데, 여기 단골로 오시는 분이 아마 모셔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또 출발하겠습니다. 산초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후다바라. 여기 지난해 영지하고 올해의 영지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드릴 수가 있어서 아주 상당히 기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지난해 영지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해 영지가 기둥까지. 그럼 이 아이는, 여기도 이 아이가 올해 나오는 영지 유생입니다. 여기 또 있을 겁니다. 여기 또 있네요. 또 보세요. 영지 유생이 벌써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난해 나왔던 영지버섯들. 이 아이하고 이 아이. 이렇게. 이 지난해 영지입니다. 그 지난해 영지는 시커멓게 돼 있을 겁니다. 벌써 영지가 이렇게 나오네. 여기 영지밭이네, 영지밭이야. 보세요. 여기 영지가 아주 그냥 두글두글합니다. 영지가 대단히 큰데. 여기 보세요. 영지버섯이 이 속안에, 이거 군락지가 큽니다. 영지버섯이. 여기 보세요. 야, 여기 영지 한번 따라와야 되겠습니다. 영지 한번 따라와야 되겠어요. 이제는 천마 산행은 이제 막바지 접어들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미련을 접어둘 때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만약에 본다 해도 싹대가 너무 길게 나와서 거의 뭐 생식으로다가 할 거는 만나기가 아주 쉽지 않을 거예요. 아주 고산 지역에서나 혹 가다가 늦게 나오는 거를 만나서 운이 좋은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거가 있지 않는 상태라면은 지금 이렇게 당금주를 하는 것을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왼쪽에 있는 거는 거의 싹대가 한뼘 미만으로 돼서 생식으로 다 먹을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당금주를 담갔고, 오른쪽에 있는 27호 병에 있는 것은 싹대가 좀 길게 나온 것들, 이렇게 해서 싹대까지 당금주로 만들었습니다. 천마주는 대체적으로 3년 이상 숙성을 시켰다가 하루에 한 잔씩 마신다면은 뇌질환에 정말 좋은 당금주로 탄생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소장을 하고 계신 분들은 당금주로다가 이렇게 하나씩 담궈서 두시면은 3년이란 세월은 금방 지나갑니다. 내년엔 또 내년 걸 담그고, 후년엔 후년 걸 담그고 하면은 해마다 한 병씩은 먹으면은 두통 저리 가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